자, 그럼 여기서 미중일 특파원을 연결해서 문 대통령 취임에 대한 반응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워싱턴 정화석 특파원,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반응을 냈네요. 그렇습니다. 문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직후 백악관이 성명을 냈는데요. 당선을 축하한다.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해 문 대통령과 협력하길 기대한다.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. 이어진 언론 브리핑에선 한미 정상 간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I think the president looks forward to meeting with him and talking about our shared interests. So I'll wait for that conversation and I'm sure we'll have a readout for you. 네, 일단 두 정상 간의 전화 통화는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. 정상 간 만남도 추진될 텐데요. 워싱턴 외교가에선 다음 달 중순쯤이 유력하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7월에는 G20 정상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한미 정상이 만나려면 6월 중순쯤 정상회담 일정이 잡히지 않겠느냐는 전망입니다. 물론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그 두 정부 간에 다소 이견이나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미국 언론들이 많긴 합니다만 일단 한미동맹의 근간을 위협할 수준은 아닐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. 라이언 하원 의장 그리고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 같은 의회 인사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했습니다.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.